폭설과 강풍이 잦은 겨울철을 앞두고 충남도가 풍수해 보험 가입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주택이나 비닐하우스 등이 태풍, 홍수, 대설, 강풍과 같은 재해 때문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해주는 풍수해 보험. 선진국형 정책보험으로 불리는 풍수해 보험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보다 최대 4배까지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복구비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를 55에서 62%까지 지원해 개인 부담이 크게 줄었고 국민 기초생활수급자는 보험료의 86%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은 풍수해보험 사업자로 지정 운영 중인 시중 보험사 3곳에서 가능하며 도내 읍면동 주민센터의 창구를 이용할 경우 주민 부담 보험료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지원금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되고 있어 겨울철 폭설에 대한 피해 발생 시 실질적인 복구가 가능하도록 지원금이 소진되기 이전인 11월 말까지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서둘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한편 10월 말까지 집계된 도내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3만 6,180여 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33가구가 늘어났습니다. CNI 뉴스 김지윤입니다.